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2890102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2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아이스크림 에듀는 6.68%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교육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 초중고 영유아 초중고에 대한 이런 이제 교육 서비스 산업과 함께 교재 출판과 교육 기자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북 기반의 이제 가정용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홈런을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공해서 제작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의 제품에서 보면 초등 대상으로 한 아이스크림 홈런, 그 다음에 중등 대상으로 한 아이스크림 홈런, 예비 초 대상으로 한뭐 리틀 홈런,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기 학습, 자기 주도 학습,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좀 주력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급등이었죠. 한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보였던 주가가 오늘은 또한7%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다시 7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재차 700명대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거리두기 상향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등교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될 수 있다라는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이 어제 있었던 거죠. 이전에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 온라인 교육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 심리 속에서 지난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역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시행에 따른 온라인 교육 시행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제 교육주들 급등 나왔던 거죠. 온라인 교육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했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 그 현상들이 약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모르죠. 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온라인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상황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온라인 교육 쪽으로 간다면 또다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오늘의 주가의 흐름, 최근의 주가의 흐름만 좀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오늘의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약한7% 가까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제의 상승이 종가상으로는 8% 상승이었고, 오늘은 이제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과연 어제의 상승과 오늘의 하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매도가 강한 것은 아니다. 매수가 없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 뭐가 쌓여있냐면,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전에 물려있던 물량이 터져 나와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터졌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어제 터진 거래량이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만 터지면서 주가가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일단은 매도세가 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회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의 이 거래량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거래 자체가 올라갈 때만이 이제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급감했고, 재차 올라갈 때또 거래량이 급등했고, 하락하고 횡보하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역시나 올라갈 때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하락하고 횡보할 땐 거래량이 안 나왔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밀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거래량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을 보고, 와,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할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매수세가 없는 거죠. 뭔가 이 종목을 받쳐주고 잡아주는 매수세는 없는데, 오늘 뭐 크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종목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낸 주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주체가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는데 주가를 이렇게 빼버리고 추가적으로 밀어버린 상황 속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을 이끌었던 어떤 주체의 수급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주체의 수급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하지 않고, 그다음 매출액 자체가 1000억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게서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잡아 들어가는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잡아 들어간다는 수급은 뭐냐면, 와, 이 회사 좋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지, 외국인들 기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들어오느냐? 단타 수급은 들어옵니다. 단타 수급은 들어오는데, 잡아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수급은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주가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이 단타를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신 쪽에서 8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거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단타 수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안 들어옵니다, 원래. 몇 달을 봐도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요. 들어왔는데 이제 좀 단타로 보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제 매수 이후에 오늘 또 혹시라도 매수를 한다면,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매수를 해, 그렇다면은 뭔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하락해서 다 팔았다면, 역시나 얘네들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신들의 매매 동향, 끝나고 나서 매매 동향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하락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하락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이 하락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그리고 어제 터졌던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늘 힘을 내지 않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재차 주가는 다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기준점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보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도 한 8,900원에서 9,0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그래도 좀 반등을 만들어내고 꼬리를 좀 달았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면서 5일선까지 조정이 나와버리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9,000원, 한 8,900원, 뭐요 정도 내에서는 그래도 바닥을 좀 잡고 재차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격보다 한 1,200원 정도가 조금 더 밀려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일선 지지를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단기 방향성 또한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그 위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5일선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 자체는 뭔가 추세 하락이라기보다는 뭐이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강한 상승 이후에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등교가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움직이게 될 거고, 그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수급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후에 상황이 또 그렇게 전개됐을 때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라갔을 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1차적으로는 한 10,000원대 정도가 저항대가 될것 같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한 11,000원대 정도 이렇게 좀 저항대가 곳곳에 있는데, 이 종목이 이쪽 교육 테마주들이 몇개 있어요. 메가 MD도 있고, 그다음에 YBM넷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가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상교육도 있는데 어제 얘네들은 상한가를 갔죠. 메가 MD나 이런 것들은 상한가를 갔는데 아이스크림 에듀는 상한가를 못 갔죠. 그렇다는 거는 이쪽 테마에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1등주, 2등주가 아닌 후발주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좀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 2차적으로는 한 11,000원 정도를 저항대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래로는 한 9,000원에서 8,900원 정도만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밀려서 앞으로는 뭐 요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고 바닥이 잡히는지를 보고 재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라고 보는데, 남은 시간에 꼬리가 달리면서 저 위로 올려놓을지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차 다시 또 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또는 혹시 이후에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락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차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이스크림 에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세 종목에서 네 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